잘못 보면은 이게 언뜻 지금 이제 어두워져서 저희가 무슨 새우 잡으러 가는 거예요. 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.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요. 맞아. 갑자기 배경이 없어져서 어두워져. 갑자기 저러다가 마음 풀고. 이 형은 꼭 먹을 때 소리 낸다? 아니지, 이게 옛날 제가 거... 정말 행복할 때 저 콧소리를 내요. 내가 정말 맛있는 거 먹을 때 먹어요. 봐봐. 코니아 씨는 먹을 때만 살아있네. 네, 정정하실 때가 네. 제일 이제 그 먹을 때만 살아있어. 이거 어떻게 열어야 돼? 어? 괜찮아요. 와, 넘친다, 넘쳐. 야. 와, 설마. 야, 이거 이런 게 가깝게 나오면 못 이겨. 오. 오. 뭐라고 또? 어, 가족 씨. 먹고 나오는구나. 감옥 같은 데 있다 나와서 처음 먹는 거 같은. 그죠? 하죠. 야, 너무 좋다. 내가 정말 마무리가 최고인 것 같아. 이 마무리. 마지막까지. 뒤에. 야, 이런 걸 어디서 봐. 이거는 진짜 인정이에요. 아, 진짜 네. 마지막이 너무 좋았다, 지금. 이분은 말로 표현하기는 되게 어렵다. 진짜 힐링. 정말 힐링되는 거 난 정말 그 생각이 계속 들어. 제발 둘이 너무 바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. 아. 나는 요즘에 세영이나 제도이가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볼 시간이 없거든. 그러니까 사실 좀 외로워. 어, 그거 뭔지 알 것 같아.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막 그냥 전화해서 야 어디서 뭐해 뭐 술 한잔 하자 밥 한번 먹자 이러면 바로 막 서로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못하니까 어느 순간 아 사람이 너무 치열하게 사는 것도 큰 의미가 없구나. 친한 사람들끼리 못 보는 게 이게 되게 좀 슬프더라고. 근데 저런 거 얘기하려고 사실 여행 가는 거예요. 예, 남들한테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 되게 바빠. 근데 그 중에 한 60%는 남들 위해서 바쁜 거야. 내가 그걸 알아. 그래서 가끔 만나자 그랬을 때 형이 시간 없어도 난 원망을 안 해. 왜냐면 이제 본인을 위해서 바쁜 건 뭐 30, 40%밖에 안 돼. 근데 이거 모를 텐데 내가 사실 이거 배드트립 오기 전에 모든 좀 활동을 좀 거의 정리하고 있어. 내가 아까 한 얘기 때문에. 그래서 사실 이 배틀트립이 내 스케줄은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강태한테 연락을 받고 우리가 함께 가기로 한 후에 아 사실 강태랑도 나도 이렇게 여행을 다녀본 적은 없지. 여행을 간 적은 그렇게 많이 없지. 좀 어색한 면이 있었거든 초반에. 딱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. 근데 그 마지막을 굉장히 지금 나는 이렇게 너무 기분 좋게 한국 다시 돌아가서 사실 벌써 힐링이 됐어. 우리 한국 돌아가서도 우리 세 명 다 파이팅하고 건강하게. 자, 파이팅! 파이팅! 근데 진호 씨가 되게 잘했네 역할을 중간에서. 든든하고. 아~ 진호 씨가 있어서 든든했죠? 아, 그죠? 네. 딱 그래 보였어요. 분위기도 막 잡아주고. 네.